네, 고대 가족 여러분, 2023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. 올해는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개면연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.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소망하신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고대 가족들을 직접 뵙고 새해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돼 더욱 반갑습니다. 정진택 총장님을 비롯한 고대 가족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팬데믹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코로나19 상황은 나아졌지만 지금 우리 대학가 사정은 그다지 녹록치 않습니다. 10년 넘게 계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과 학령 인구 감소로 국내와 세계 대학 간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국가와 기업 경쟁이 뜨겁지만 국내 대학의 인재 양성 여건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고대는 더 강한 책임감과 도전 정신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에 매진해야 합니다. 세계 주요 대학을 능가하는 연구와 교육, 행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각 분야가 혁신하고 협력해야 합니다. 지금까지 그래왔듯 글로벌 기업 등 외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에게 더 좋은 연구 환경과 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 올 3월부터 고대는 김동원 신임 총장님의 새로운 리더십을 맡게 됩니다. 김 신임 총장께서는 고대의 영광이라는 비전 아래 개방과 융합으로 새 지식을 창출하고 세계를 이끌 리더를 양성하는 한편 관료주의를 깨고 분권화와 재정 효율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 이 여정에 고대 가족 모두가 공손사회의 정신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올 한 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. 감사합니다.